그 방송 한번 합니다. 시 읽을 겁니다. 노래는 김영애님의 라일락 꽃이에요. 요즘 라일락 꽃이 한창 피고 있죠. 노래가 경쾌하면서도 가사가 좀, 가사 내용에도 있지만 좀 서러운. 그래서 오늘은 라일락 꽃 노래를 들어봅니다. 한번 보고 싶어 애를 태워도 하염없이 사라지는 무정한 계절 꽃이면 나는 꽃 꽃이면 싫어요가 먼저 꽃이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. 오늘 읽을 시는 라일락 꽃이 아니고요. 꽃 먼저 와서 라는 류인서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횡단보도 신호들이 파란불로 바뀔 동안 도둑고양이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도로를 질러갈 동안 나 잠시 한눈 팔 동안 꽃 먼저 피고 말았다. 쥐똥나무 울타리에는 개나리꽃이 탱자나무 끝에는 살구꽃이 민들레 톱니진 잎 겨드랑이에는 오랑캐꽃이 하얗게 붉게 샛노랗게 뒤죽박죽 앞뒤없이 꽃피고 말았다. 이 환한 봄날 세상천지 난만하게 꽃들이 먼저 와서 피고 말았다. 먼저 피고 말았답니다. 아니, 제가 먼저 핀 거 아닐까요? 찬란한 봄날입니다.